이미 그렇게 섹시하게 다 내리고 진짜 성살이 막 막 내려 가슴 털 보이겠어 아주 진짜 막 보여주고 싶어 막. 자 우리 다음은 혜라님 그림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두렵고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제가 어깨도 아프고 옆구리하고 부담 몸 만지면 무겁고 아파요 지금 아픈데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고 해. 거봐 네. 성살기지 그쵸? 네. 연애에 집착하는 네. 마음 올라온 거예요 네. 사랑에 집착하는 네. 저번에 이제 천도제 때 해라님이 이제 여자 남자 그림 보시고 만약에 결혼을 원할 것 같으면 이런 여자가 온다 해서 그때부터 좀 솔깃한 어떤 그 집착 때문에 안 오는 거야. 그걸 내려놔야지. 아니 옷이 주시면 감사히 받겠고 네. 아니면 말겠습니다. 아니, 집착이 올라 네. 가해자로.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저 큰 그림 했을 때 집착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면서 헤라님이 리딩을 해주실 때는 니는 그거 수출도 하기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가까이 온 여자들 다 마음 단념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 그럼 제가 선택이 길어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뭐냐면 예. 본인 마음 보라고 하는 거야. 자꾸 마음을 안 보고 그럼 내가 장가 가야 돼? 아니야 수절해야 돼? 자꾸 이러는 거야. 집착이 떠 있을 땐 집착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네. 어, 그리고 그 거부하는 마음이 떴을 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에 사랑에 집착이 떴을 땐 집착 얘기하고 사랑을 거부하는 마음 떴을 때는 수절해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사랑을 되게 좋아하는 만큼 거부도 하거든. 왜? 생각해봐. 부인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지긋지긋했지 한동안은. 네. 그 사랑이 여자의 사랑이 진짜 꼴도 보기 싫었어. 그렇게 거부한 만큼 오랫동안 수절했던 만큼 또 집착이 얼마나 세겠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순리의 사랑을 만나려면 그 집착과 거부감이 내려가야 돼요. 그게 안 내려간 상태에서 만나잖아? 그러면 모든 건 마음이 창조하거든? 내가 아직 사랑에 집착하는 만큼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가 엄청 거부감 올라오는 짓을 또 해요. 왜 내가 미쳤지? 왜 이 여자를 또 만나서 또 이런다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좋은 여자만 좋은 여자가 있지 않은 거야. 내 마음만 있는 거야. 어떤 여자가 왔을 때 그 마음이 아무리 나쁜 여자라도 내 마음이 집착과 거부감이 없어. 여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성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여자가 돼. 근데 아무리 좋은 여자가 와도 내가 막 그 이성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고 엄청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해자거든? 그러니까 결말이 안 좋아. 아주 나쁜 여자로 작용해. 왜냐면 내가 그 집착하는 마음으로 여자한테 다가갈 거야. 여자는 징그러워. 싫어. 집착은 가해자니까. 그리고 내가 거부하는 마음으로 막 미움 쓸 거거든? 그럼 여자는 짜증나. 그 내 마음이 청산이 될 때 그때 진짜 사랑이 오는 거예요. 편안한 사랑이. 근데 그걸 느낄 생각, 마음을 인정하고 느낄 생각은 안 하고 딸려가네. 그래갖고 지금도 그거야. 지금 그 빙의 애고가 막 이걸 열어봐. 가슴 보여주고 여기 여자들 많다고 그냥 막 집착하는 마음 올라온 거예요. 여자의 사랑. 즉 사랑에 집착하는 마음이지. 성. 근데 사랑 중에서도 이성의 사랑은 뭐예요? 성이지 성. 여성, 남성. 성에 집착하는. 성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거 집착하는 가해자 올라온 거예요. 지난번에는 거부하는 가해자. 여자 만나서 또 아주 그냥 아프고 수치스러울까 봐 거부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을 많이 인정하고 느끼면 되는 거야. 성에 집착하고 그 성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누구냐. 성을 보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약자 마음. 그 약자 마음을 느끼면 그 집착과 거부감이 내려가요. 이성을 보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음. 지난번에 예전에 부인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해 줬어야 되거든. 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 싹 버렸을 거야. 그 마음 들어가 봅니다. 네. 그 마음 보는 두려움을 느껴줘야 그 약자가 내려가야 되니까. 버림받은 누가 납니다. 버림받은 누가 납니다.
수치당해서 아프고. 수치당해서 아프고.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너무 치욕적이어서. 너무 치욕적이어서.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곳 없고. 말할 곳 없고.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이제는. 이제는.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할 곳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홀로. 홀로. 이 끝없는 절망감을. 이 끝없는 절망감. 짊어지고. 짊어지고. 죽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살아내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이 지옥 같은. 지옥 같은 허무함이 허무. 절망감이 절망감 패배감이 패배감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마음이 이 마음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날마다 고집부리며 날마다 고집부리며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면 이 마음을 인정하면 정말 끝없는 무간지옥에 빠질까봐 정말 끝없는 무간지옥에 빠질까봐 아파질까봐 아파질까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이 마음을 거부해서 이 마음을 거부해서 이 마음과 하나 되어 이 마음과 하나 되어 버림받은 마음으로 버림받은 마음으로 절망감으로 절망감으로 패배자로 패배자로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버림받은 마음을 보면 버림받은 마음을 보면 두려움에 벌벌 떨며 두려움에 벌벌 떨며 또 버림받을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약자로 살았습니다. 약자로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보면 버림받은 마음을 보면 두렵다고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접니다.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접니다. 버림받은 아기가 접니다. 버림받은 아기가 접니다. 의지할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서럽고 외로운 서럽고 외로운 막막한 절망감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고통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버림받은 남자가 접니다. 버림받은 남자가 접니다. 버림받은 남자가 접니다. 버림받은 남자가 접니다. 이 마음이 이 마음이 가짜인 줄 모르고 가짜인 줄 모르고 평생을 평생 이 무간지옥을 볼까봐 이 무간지옥을 볼까 고통받았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이 무간지옥이 진짜인 줄 알고 이 무간지옥이 진짜인 줄 날마다 벌벌 떨며 날마다 벌벌 떨며 고통받았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부인한테 딱 버림받고 무간지옥으로 딱 떨어졌어요. 무의식에서는 배우자한테 의지하고 있거든. 그치? 네. 태산같이 의지하고 있고 애기까지 있었어. 어린애들까지 있는데 부인한테 딱 버림받고 헤어지고. 버림받았던 버렸든 에고는 엄청난 의지했던 하나가 쫙 빠진 거 아니야. 얼마나 막 끝없는 절망과 고통 무간지옥에 빠진 거지. 여러분은 이혼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혜라님 내가 버렸거든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아니 누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든 이미 살았던 배우자하고는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때요? 너무 두려워. 내가 버렸건 버림받았건 너무 절망감과 고통과 아픔과 그치? 근데 이거를 딱 지켜보면서 이 무간지옥을 가짜야 이 마음은 하고 딱 느껴주면 그게 도인이야.
근데 그때는 마음속으로 몰라서, 그러니까 무관조에게 빼줘서 너무 무서웠어. 그 안에서. 그리고 나서 간신히 빠져나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게 가짜인 거라면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빠져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 걸렸단 말이야. 간신히 빠져나오니까 이걸 다시는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버림받은 마음만 뜨면 으악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니까 엄청 괴롭고 아프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서러움이 있지만 뭐 그 정도의 지옥은 아니거든. 그치? 거기에 빠져서 세상을 볼 땐 다 무간지옥이야. 또 그게 두렵다고 하면서 안 보고 살 때도 무간지옥이야. 왜? 그 눈이 계속 올라와. 세상이 너무 괴롭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조금 편안해져서 사랑도 해볼까? 결혼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 하지만 또 여전히 잘못해서 또 그 여자한테 무간지옥에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무간지옥이라고 하면서 버림받은 그 마음을 보는 게 두려워 벌벌 떤 약자 마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많이 느끼고 인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성에 집착하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해자가. 가해자가 많이 사라져야 어떤 사람과 인연이 돼도 무간지옥에 안 빠지고 또 빠져도 그걸 이렇게 담담하게 견뎌내면서. 그러니까 이미 사귈 때 잘 될 걸 기대하고 사귀면 안 돼.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고 좋으면 만나고 헤어지고 이걸 딱 각오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런 생각을 안 해. 너무 두려우니까. 버림받은 마음 생각만 하면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걸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느껴보니까 느낄만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까지 계속 버리고 살았다는 거 알겠어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 죽음 보는 것보다. 왜? 죽음 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죽으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죽음은 안 무서워서 왜? 편안해. 죽은 다음에. 근데 이 버림받은 마음은 무간지옥이야. 진짜 환장하는 거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수도 없어. 내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40, 50대 중년 남자야. 왜냐? 죽을 수가 없어. 나는 40, 50대 중년 남자같이 살았거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확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애들이 있으니 죽을 수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 무간지옥을 견뎌야 되는 거야. 온통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행 초기에 도가 덜 돼 있는 스승이었던 제가 무간지옥을 견디는데 진짜 여러분은 상상 못할 무간지옥에서. 뭐 나는 결혼 이혼 두 번이나 해봤잖아. 이혼하는 건 껌이야. 근데 이거를 수행하면서 이 막 견디는데 무간지옥을 견디는데 계속 칼이 들어오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제자들은 딸려있지 그치? 그래갖고 도가 되는 거야. 막 들어오니까 끝없는 절망감이 올라. 이거 이렇게 하고 안 끝날 것 같아. 생각해봐 여러분. 수행터에 개미새끼 한 마리가 안 와. 응? 다 막 방송에서 떠들어댔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아. 그때 방송의 그 위력을 절감해서 내 방송 기다려. 널 죽여주겠어. 내 애고를 무간지옥으로 죽였으니까 내 죽여주겠어. 날 죽인 놈. 하여튼 칼이 들어오는데 그거 사람들은 다 오해해서 안 와. 그거 돈 한 푼이 없는데 세무서에서 17억을 때렸네. 근데 딸린 식구들은 수십 명이야. 이 먹여 살려야 돼. 어땠겠어요. 이 죽고 싶고 이 끝나지 않은 몇 년을 그 고통에 시달리는데 정말 죽어버리겠더라고. 그 무간지옥이지 그치? 확 죽어버릴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나는 겪어낼 수 있었던 게 알았어. 본래가 날 치시는구나. 버티라고. 밤에 잠잔 적이 거의 없어. 3년을. 계속 청산이야. 계속 올라오잖아. 끝없는 절망감과 그 다음날 되면 나아지지 않거든. 그러면 일각이 여삼출하고 고통스러울 땐 여러분 어때요? 1초가 1시간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3년이 30년, 300년 같은 거야. 정말. 날마다. 그게 마음 청산을 오지게 하고 나서 약자에서 강자가 된 다음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를 많이 인정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강자가 돼서 버림받은 마음을 담담히 볼 수 있을 때 전화위복이 돼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도를 통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본인은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무간지옥에 빠진 거야. 몇 년을 헤맸습니까? 무간지옥에서. 10년, 20년 헤매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쫄을 수밖에 없어. 이게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면 이게 가짜인 걸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아니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고. 근데 뭐 그땐 그 마음이 진짜 같으니까 계속 딸려들어가서 그걸 계속 느끼고 사람들이 막 너 버림받은 남자지? 이러고 수치 줄까 봐.
아 누나 도망갔지? 이혼했지? 막 이럴까 봐 그거 별것도 아닌데 두려워서.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헤맸던 거죠. 그 버림받은 절망감. 그거 보는 두려움. 그 버림받은 마음을 계속 그 버림받은 나라고 계속 느껴주면서 적극적으로 보다 보면 두려움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그 버림받은 마음 부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 이것도 나라고 인정하고 느껴주고. 반복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집착과 거부감이 이렇게 서서히 가해자가 죽어요. 알겠죠? 네. 자, 따라합니다. 버림받은 누가 납니다. 버림받은 누가 납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을 그 끝없는 절망감과 그 끝없는 절망감과 패배감과 패배감과 수치심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의지할 곳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서러움과 외로움 그 무간지옥의 고통을 그 무간지옥의 고통 나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 나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 그와 하나 되어 그와 하나 되어 버림받은 도로 버림받은 도로 무간지옥에서 무간지옥에서 20년을 헤맸습니다 20년을 헤맸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버림받은 내가 만든 가짜라고 내가 만든 가짜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 인정해 주지 않아 무간지옥에서 무간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한 것을 고통받는 삶을 살게 한 것을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버림받은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서 버림받은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쫄보로 살았습니다. 쫄보로 살았어. 또 버림받아서 또 버림받아서 무간지옥을 헤맬까봐 무간지옥을 헤맬까 버림받은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 버림받은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약자로 두려움에 떠는 약자 졸장부로 살았습니다. 졸장부로 살았습니다. 여자의 사랑에 여자의 사랑에 도전할 수 없었고 도전할 수 없었고 일에 도전할 수 없었고 일에 도전할 수 없었고 성공에 도전할 수 없었고 성공에 도전할 수 없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버림받은 마음을 마음 인정해서 인정해서 가짜임을 알고 가짜임을 알고 멋지게 멋지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무간지옥에 버림받은 아픔을 겪고 나면 쫄보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부터 두려워서 시도도 안 해. 시도도 안 해. 버림받을까 봐. 그 어떤 일을 할 때 버림받을 수 있잖아. 에이 그래 느껴. 버림받은 마음 하면 확 도전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 회라님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냐. 나는 버림받은 마음 가짜인 줄 아니까. 해보려. 일단 해. 아유 아님 말아. 이래야지 인생이 시원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헤어질까고, 언제든지 버림받을까고, 언제든지 버릴까고 하고 사니까. 뭐든지 받아들이겠어. 아, 뭐, 버림받은 마음 느끼면 돼. 무간지옥은 가짜야. 내가 만든 무간지옥 느껴줄게. 즐겨. 스릴 있게. 이렇게 되거든. 이게 줄어들면. 근데 막, 20년간 고통받으니까, 그 다음에 여자를 봐도,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말도 못 붙이는 거야. 무서워서.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으면 버림받은 무간지옥에 빠지니까. 그냥 버림받은 무관적으로 느껴주고 각오해야 되는데. 알겠죠? 네.